안녕하세요. 썬블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이들과 접어볼 수 있는 산타 접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쌍배 접기를 이용해서 산타 접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꼬마 산타입니다. 자, 그럼 접는 먼저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모자용으로 준비한 9 곱하기 9 종이 한 장과 또 5 곱하기 5 검은색 종이, 이거는 신발 접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 한 장과 또 수염을 표현하겠죠. 흰색 종이 한 장과 눈, 그 다음에 방울, 또 몸을 만들 종이는 20 곱하기 20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몸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 접기를 먼저 양쪽으로 해주세요. 다림질을 꾹꾹 잘 해주시고요. 사각 접기를 꾹꾹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눈 접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문 접기라고도 하죠. 문 접기라고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 대문 접기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양 방향으로 또 반대편 방향, 반대편도 문 접기를 해주세요. 양쪽으로. 자, 요거는 쌍배 접기 하는 건데요. 보면은 저희가 양 방향으로 다 문접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끝에 부분은 양 끝에 끝과 위에 부분은 삼각접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또 아래도 위로 올려 접으세요. 꾹꾹 종이가 두꺼우니까 꾹꾹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또 옆 아래 위에 방향도 꾹꾹, 또 여기도 꾹꾹,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끝 꼭지점이 위에 꼭지점이 서로 만나게끔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꾹꾹꾹 다림질. 또 반대편도 똑같이 아래 위에 꼭지점이 아래 꼭지점을 만나게끔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X자 선이 만들어졌죠? 그럼 중심선에 손을 놓고 안에 집어넣어준 다음 손을 우리 접은 선에 맞추어 꾹 눌러주세요. 또 위에도 꾹꾹 이렇게 접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반대편도 손을 아래로 집어넣은 다만으로 선에 맞추어 또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쌍배 접기 기본이 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접으면 쌍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위에 선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래 요 가운 선에 맞추어 아래 접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도 꾹꾹 눌러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끝에를 살짝 접어주세요. 삼각형으로 살짝만 접은 다음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접은 선을 위로 접어주세요. 뒤집어 접어주시면 됩니다. 또 한 면은 위에서 아래로 접었으니까 또 아래 있는 거는 위로 접어주세요. 한 면은 위로, 여기 보시면 중심선이 나 있습니다. 다 접었던 그 선에 맞추어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걸 접는 건 8이거든요. 또 위에서 또 살짝, 살짝만 접어주세요. 접은 거를 뒤집어
접어주세요. 집어 접어주시고, 한쪽 발 밑에는 발을 표현할 거, 다리를 표현할 건데요. 한 면을 그냥 놔두시고, 다른 한쪽 면만 아래로 접어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몸통이 계속 들락달락 거리죠. 풀칠을 해줄 건데요. 다 펼치세요. 펼치시고 가운데에 살짝 풀칠을 해주세요. 그래야 들뜨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접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저희가 접었던 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다 접어집니다. 꾹꾹 또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로써 산타의 몸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산타의 신발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하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반을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서 검은색 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끝에를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반 접은 선에 맞추어 문접기를 해주세요. 자, 문접기를 하신 다음 뒤집어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 끝선이, 요 들어보시면 끝선이 요 아래선에 맞추어 내려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내려 접어주세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 맞추어 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위를 잡고, 우리 아까 반 접었었죠? 그 선에 맞추어 반을 접어주시면 신발 모양이 됩니다. 신발은 둥그랗죠? 끝에를 살짝만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아래도 살짝만 접어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요 끝머리도 살짝만 접어서 안으로 눌러 접어주세요. 자, 이로써 신발 두 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타 몸통 몸에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도 풀칠을 양쪽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 산타 다리 끝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또 여기도 산타 발을 붙여보겠습니다. 얼추 산타의 모양이 나오지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산타의 얼굴을 접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종이를 얼굴을 재단한다는 걸 깜빡하고 재단을 안 했기에 이제 지금 재단을 해서 접어보겠습니다. 저는 15 곱하기 15를 4등분을 한 걸 썼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5 곱하기 5겠지요. 얼굴이
먼저 방석접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아랫선을 위에 중심선에 맞춰 접어 올려주세요. 하시다 보면 방석접기 같은 거 보면은 한 면을 접으면 그 다음 면을 접고 또 그 다음 면을 접으면서 돌아가시는데요. 그것보다 한 면을 접으면 반대편 면을 접어서 해주시는 게 대칭이 더 잘 됩니다. 다 쭉쭉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칠을 해주세요. 쭉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준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끝에를 살짝 너무 얼굴이 뾰족하죠? 뾰족함을 주지 않기 위해 끝에를 살짝씩 조금씩만 접어주세요. 자, 여기 산타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산타 얼굴에 눈도 붙여야겠지요? 자, 눈도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산타의 모자를 접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가로, 세로 9cm입니다. 먼저 세모 접기를 삼각접기 해주세요. 그럼 중심선에 맞추어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 아이스크림 접기거든요. 자, 끝선에 맞추어 접어주시고 아래 꼭지점을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선을 맞추기 위해서 접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펼쳐주세요. 위에 부분을 풀칠을 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풀칠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얼굴에 씌울 거라 풀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선이 나 있어요. 그 선에 맞추어 살짝 붙여줍니다. 붙였을 때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당기면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아, 이 선에 내가 이게 모자를 맞춰야겠구나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에 잘 맞추어서 붙여주시고 나머지를 풀칠한 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칠을 하시고 이제 아래로 한번 끝부분을 아래로 한번 내려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위로 접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염은 가위로 이런 하얀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로 갖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마음대로 재단을 하였습니다. 수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아래에서부터 그냥 동글동글동글동글 우리 구름 모양 아시죠? 그 모양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 해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산타의 흰 수염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여기에 맞추어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산타의 수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디 그럴싸하죠? 그럼 우리 몸체를 다시 만나볼까요?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으니 대보신 다음에 어느 부분에 내가 붙여야겠구나 생각하는 부분에 잡으신 다음에 뒷면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타의 눈썹이 있어야겠죠? 눈썹은 집에 펜이 있으시면 펜으로 갖다 동그랗게 한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솔방울로 붙일 건데요. 솔방울로 붙일 때는 여기에 솔방울에 직접 글루건을 쏘시는 것보다 모자 위에 글루건을 쏘신 다음에 붙여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글루건을 쏘았고요. 자, 솔방울을 붙여보겠습니다. 짜잔! 이로써 꼬마 산타 만들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아이들과 만들어 보세요.